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아침에 왔더니 아이들이, 야, 나 저번에 이거 하엽을 좀 떼줬던 것 같은데, 하엽이 또 이렇게 장난이 아니게 하엽이 또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요 꽃대 뽑아줘야 되잖아요. 꽃대까지. 아우, 또할 일이 또 산더미처럼 또 이렇게 또 쌓여 있네요. 이 꽃대를 뽑아야 아이들은 이제, 별 탈이 없이 크기 때문에, 요거를, 이 과정을 꼭 해줘야 돼서, 안할 수도 없고. 자, 근데, 돌아서면은, 자, 이 매대 하엽 다 뗐어. 근데 또 돌아서면은 또 저쪽 매대가 또. 그러니까는,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또 다시 하엽이 또 있고. 와, 이게요. 계속 반복이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덴트라잼입니다. 아우, 예쁘지요? 덴트라잼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하엽을 쏙쏙 이렇게 빼주면은, 여기서, 아무래도 지금 환풍기 틀어놨는데, 환풍기 바람에 그냥 바람이 솔솔 들어가겠죠? 얘는 여기 입장에 요거 붙어있는 요거 좀 떼주시고요. 그래야 빨리 말리지. 아이고. 하얀 몇장 떼는 게 깔끔해졌네, 깔끔해졌어.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페리토트는 진짜 얘는 하엽도 잘안 지는 것 같아. 진짜 착한 애야. 보면은 엄청. 자, 어쩌다가 하엽 하나씩 이렇게 하엽 지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홍매화입니다. 홍매화 같은 경우도 색감 너무 예쁘죠? 여기가 지금 서라분 존이에요, 서라분. 자, 제가 서라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죠? 근데, 어우, 낮에 아주 내리쬐니까 장난 아니네, 날씨가. 요거는 느누아르라고 써있네요. 어우, 예쁘다. 너무 예뻐요. 아, 예뻐. 자,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고, 여기 느누아르. 그다음에 이쪽에도 있고요. 요것도 느누아르. 살짝에 이게 웨딩이란 아이하고 땡굴땡굴한 아이하고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비슷비슷한데 이름은 달라. 그래갖고 이제 묵혀지면서 묵혀지는 거를 제가 보면서 비교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쟤하고 얘하고는 완전 얘는 거의 뭐 키세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가 근데요, 무거워지는 생장점을 보니까 얘하고 거의 뭐 흡사해요, 얘는. 그리고 또 키세스 여기 있네. 얘가 키세스거든요. 얘가 키세스예요. 우리 고객님들은 뭐 다른 거 찾으셨어, 다른 점. 자, 다르긴 해요. 얘가 조금 더 광택감이 있고 보면 여기 이 느누아르가 조금 더 광택감이 있으면서 그리고 그 웨딩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색깔이 약간의 더 진한 라인이 약간 브라운 톤이 나면서 그 웨딩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그 프릴감 있는 그 약간 캉캉 치마 같이 생긴 그런 웨딩이 있고 또 요런 웨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이는 아직 제가 식재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회가 되면 그 아이도 하나 식재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느노아르 예쁘지요? 자, 또 하엽 몇개 띄워놨더니 또 깔끔깔끔. 자, 여기는 살루금. 자, 이번에 살루금 이 아이를 제가 식재를 다시 재식재를 해줄까 하다가 겁이 나서 안 건드렸습니다. 야, 나너못 건드리겠어. 너는 좀더 이따 해줄게. 제가 그러면서 왜냐면요, 얘는요 약을 치거나 그래도 그어 약간의 그 살루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 라인이 여기가 조금 까뭇까뭇해졌잖아요. 이렇게 라인이 조금 약에도 약하고 약을 뿌렸을 때 약에도 약해도 좀 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해주면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갈이도 저도 봐가면서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요렇게 넘치기는 해요. 여기 2만 원짜리 서라분이거든요. 넘치기는 한데 여기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뭐 어디 하나 부족한 데 없이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살로 합식입니다. 요거는 살로 합식. 생각보다 제가 살로를 잘 키우더라고요. 원래 살로가 조금 습도에 약한 편이에요. 로조나 이런 아이들이 조금 약한데, 글쎄요. 서라분 덕분일까요? 서라분, 이럴 때는, 야, 화분 덕분일까?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서라분에 식재해 놓은 아이들이 좀잘 살기는 해요. 보면은,
잘 키워주더라고요. 이 화분, 저 화분, 제가 이제 식재를 해서 보면, 제가 판매하는 화분들은 글쎄요, 우리 고객님들 그러겠죠. 네가 그렇게 키우니까 너는 환경이 되니까 그러겠지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대체적으로 제가 식재를 해서, 이 화분 물마른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하면은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자신 있게 판매를 막 해드리고 그러고 있지요. 근데 생각보다 얘가 서라분이 이미지도 깔끔하면서 괜찮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유, 얘는 꽃대 좀 보소. 어, 얘는 얘가 핑크, 얘 핑크 핑크 플로라. 핑크 플로라. 자, 핑크 플로라. 핑크 플로라는 이렇게 말 그대로 지나면 핑크함이 색감이 이렇게 붉긋붉긋한 색감이 나고요. 레드 판타지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지저분함의 피멍감이 조금 있으면서 얘는 그린색이 조금 더 강해요. 그 레드 판타지아는. 그리고 핑크 플로라는 조금 더 핑크핑크하고 더 색감이 빨갛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워지면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아이는 확실히 같은 아이는 아니에요.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이제 우리가 드리기 전에는 모습이 뭐 체리 로즈 뭐 이런 아이들 다 비슷비슷하게 체리 환타지야 뭐 레드 환타지야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갖고 헷갈릴 때가 가끔 있지요. 와우 예뻐. 야 하엽도 몇개 이렇게 해줬더니 얘또 통풍. 자 바람 구멍 생겼어요. 자 저는요 요즘 하엽을 완벽하게 깨끗하게는 떼어주지는 못해요. 이렇게 그냥 핀셋 들고 다니면서 야너 바람 구멍 내줄게. 제가 너무 많으니까. 자 우리 고객님들 또 키핑장에서 좀 많으신 고객님들은 자 그럴 수 있어요.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매니아 언니들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다 일일이 이거 하려면은요 진짜 맨날 며칠을 진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하면 뭐해. 또 뒤돌아서면 또 그러는데. 한달 떼고 나면 또그 다음 또다 떼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은 또 하엽이 또져 있는데. 그래서 다육이지 뭐. 그런 재미로 또 키우는 것도 있고요. 자, 요렇게. 지금 얘도, 얘는 라즈아가. 자, 라즈아가 같은 경우도, 자, 지금 바람구멍. 얘좀 바람 좀 들어가라고, 시원하라고 이렇게 바람구멍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핀셋으로 지금 떼어주고 있는 거예요. 살짝살짝. 이렇게. 와. 금방 몇개 떼는데도 이렇게 하엽이 장난 아니네. 자,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이 사이사이로 우리도 문바람 조금만 들어와도 겨울에 춥고 문바람 조금만 들어와도 시원한 바람 불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렇듯이 얘네들도 이 안이 지금 얼마나 뜨겁겠어요. 지금 낮 기온이 지금 하우스 지금 온도가 34도가 넘어가고 지금 35도입니다 이제. 자 하우스 온도가 이 모양인데 아직 정오가 되지도 않은 시각에 이렇게까지 뜨겁다니. 자, 그러면은, 이 아이들 지금 흙 속에 물이 차 있거나 그러면은요, 얘네들이 탈이 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꼭, 화분은요, 너무 큰 화분을 제가 선호하진 않습니다. 화분은 조금, 작은 화분으로 해서, 자, 요렇게. 예쁘다. 얘도 예쁘네. 자리 잡았네. 지금 제가요, 화엽을 한 손으로 이렇게 떼고 있잖아요. 이제 애 머리를 안 잡고 떼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안 흔들리고 얘가 하엽이 쏙쏙 빠진다는 거는 지금 보면은요. 얘가 자리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뿌리 활착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우, 러브미 색깔 저희 그 베란다에서 되게 예쁜 거 아시죠? 자, 이 벤바디스도 꼭 여기 구석구멍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정말 장난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도 빽빽히 따그리 진짜 따글따글하고 아이들이 그냥 수도 없이 출산을 하기 때문에 얘도 꼭 이렇게 숨구멍을 이렇게 내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예쁘게 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아, 저도 말은 잘해요. 말은 그냥 해야 돼. 해야 됩니다. 해. 지는 못해. 자, 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근데 깔끔하다. 예쁘다. 자, 숨구멍 내어줬고요. 아우, 진짜 한두 애가 아니야. 지금 보면은 다들 지금 여기가 빽빽히 차가지고서. 와, 그래도, 와,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당이는데 아주 그냥, 얼굴에서 그냥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자, 요건 프리메라네요. 프리메라도 밑에가 지금 하엽이,
장난 아니죠. 요 하엽이 위에서 혹시나 물을 뿌렸거나 했을 때 이 하엽에 물이 묻어가지고서 고개에 꼭 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얘는 얼굴도 좀 잡아줘야 되겠네. 꽃대도 좀 빼주고 꽃대도 좀 빼주고요. 꽃대 이렇게 쏙쏙. 꽃대가 그 빼는 시기를 놓치지만 않으면 이렇게 쏙쏙 잘 빠져요. 근데 그 꽃대 떼줘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있잖아요. 다 뚝뚝 끊어져요. 제가 창을 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요건 집에 베란다에서 왔던 아이들인데 요거 미니마그 작년 9월에 식재해서 집에 갔다가 데리고 온 아이들인데 예쁘게 잘 크고 있네요. 지금 이 계절이 미니마금이 예쁜 계절인가 봐요. 예쁘지요. 참 예쁘게 잘 크고 있고 여기도 미니마금. 여기도 꽃대 뽑아줘야지. 꽃대 뽑아주고 지금 환풍기 틀어놨기 때문에요. 요거 환풍기에 이 꽃대 뽑은 자리가 마를 겁니다. 예쁘게 마르겠지요. 자, 그리고 요거 여기도 얘는 휴밀리스 같은 경우도 얘도 하엽을 잘 떼어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도 색구가 장난 아니게 얘도 출산들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하엽만 잘 떼어줘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이쁜 아이야. 진짜 휴밀리스. 얘는 12월 달에 식재한 아이인데 보니까요 예쁘게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얘도 조금 더뎌요. 더딥니다. 얘도 조금 더디고 이 아르바도 조금 더딘 편이고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미니마금이 있네. 여기도 꽃대 안 뽑아줬네. 자, 꽃대는 꼭 뽑아줘야 지금 바람에 솔솔 말라서 다음에 물 줄 때 크게 탈이 없습니다. 자, 여기도 얘는 로얄살루. 로얄살루. 제가 그 전에 판매했던 로얄살루. 예쁘다. 요거를 이렇게 조그마한 분에 식재를 해놨었네. 근데 대체적으로 작은 분들 식재해놓은 애들이 잘 살아요. 보면은 이렇게 잘 살더라고요. 예쁘다 예쁘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들께 지금 하엽, 제가 하엽이 좀 있는 아이들 하엽 제거를 조금 이렇게 살살 숨구멍 터주고 다니면서 바람길이죠. 자, 바람 들어와라 그러고 이렇게 터주고 있습니다. 다는 깨끗하게 못 되더라도 이 사이로 바람이 조금이나마 들어가면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 뜨거운 열기에 진짜 물로 살찌워진 이 아이들인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통풍 바람까지 안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막 저희 애들이 다 물러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즘은 하엽되는 작업도 장마철이 오기 전에는요 정말 하엽되는 작업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오늘 지금 하엽 몇 개 떼면서 이렇게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나 저도 하엽 뗍니다 하면서 와 여기도 뭉쳐있네. 진짜 얘 뭐야. 얘 오래된 애 같은데. 그렇지. 22년도에 식재해놓은 드라큘라. 야, 그때만 해도 드라큘라 비쌌는데. 드라큘라 진짜 비쌌어요. 그래갖고, 22년도에는 진짜 가격 좀 줬을 텐데, 이 아이를. 근데 잘 크고 있네. 이것도 서라분의 식재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얘도 색감이 빨갛게 원래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색감 빨갛게 들어오는데, 지금은, 얘가 뿌리가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시퍼렇게 색감을 좀 빼고 있다는 거는요. 나 지금 성장하고 있어. 라는. 그런 표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아이예요. 아유 예쁘다.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엽 몇 개 떼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께 오늘 서라분존에서 제가 하엽 몇 장 떼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덥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